징버거는 우악굳이 기획한 이세계 아이돌에서 활동 중인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징버거는 1995년 10월 8일생으로 현재 만 27세입니다. 이세돌 멤버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데 다소 여리여리한 성격 때문인지 징버거를 이세돌 멤버 르파보다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팬이 가끔 있습니다. 징버거 이름은 징과 버거를 합쳐 지은 것인데 본인의 본명을 귀엽게 줄여 부르는 징이라는 애칭에 평소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버거를 붙여서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의 권유로 맥도날드 카운터 알바를 했는데 손님이 몰려 매장이 바쁜 와중에 특유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손님을 상대하니 손님이 답답해하고 대기줄은 점점 길어지니 스스로 상처를 받아 결국 감자튀김만 튀기다가 알바를 그만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 그린 커미션 아르바이트 같은 재택 알바를 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버거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수능 성적 없이 실기 100% 전형으로 입학할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보유 중인데 대학 졸업 이후 게임 원화가 학원을 1년 다니고 강사 알바를 해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위치에서 그림 방송을 시작했고 이세돌 선발 이후에도 눈나고 제작, 일파 복장 갈아입히기 등 여러 미술 관련 콘텐츠를 진행 중입니다. 징버거는 이세돌 데뷔 이전부터 트위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그림 방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우악굿의 이세돌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공고를 붙여 관심이 생겨 이세돌에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징버거는 이미 방송을 진행하며 사용하던 2D 아바타가 있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아바타는 기존의 아바타를 3D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세돌 멤버 중 유일하게 1차 오디션부터 최종 합격까지 같은 외형을 유지했고 우악굿의 피드백을 받아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징버거는 머리에 햄버거를 달고 있는 다소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피셜 진짜 햄버거는 아니고 탈부착이 가능한 햄버거 모자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햄버거 크기나 형태가 바뀌기도 하는데 징버거의 흑화 모드인 기네스 버거를 자주 애용 중입니다. 버거킹의 기네스 와퍼처럼 검은 햄버거를 착용한 것이 특징이며 뮤직비디오에서 해당 아바타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애정하는 아바타입니다. 징버거는 재채기가 굉장히 특이한 편입니다. 이세돌 멤버 비차는 징버거의 재채기를 강아지 장난감 소리 같다고 표현할 정도인데 재채기를 하면 침 튀기는 소리가 아니라 삑삑 소리가 나는 신기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팬으로부터 이세돌 재채기 모음집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는데 처음 징버거의 재채기를 본 이세돌 멤버는 아이돌식 재채기 아니냐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데뷔 이후 꾸준히 해당 방식으로 재채기하는 징버거를 보고는 그저 귀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징버거는 징버거가 짱센 주제에 너무 신중하다라는 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너무 긴 채널명 탓에 징짱이라고 줄여 부르고 있으며 본 채널에 업로드하기 애매한 핫클립 풀업로드 영상 팬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세돌 멤버는 서브 채널 영상을 올리는 클리퍼를 모집해 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징버거만 유일하게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며 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징버거는 이세돌 멤버 중에서도 유행어가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유행어로 무식갱이가 있는데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무식갱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외에도 짜증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왕짜증, 발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확그냥을 뜻하는 확그냥, 설치는 시청자를 놀리는 표현인 너 뭐 좀 되냐가 있으며 확그냥, 너무 되냐 같이 유행어를 콤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징버거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는 맘스터치의 휠렛버거입니다. 징버거의 이름을 보고 징거버거를 최애버거라고 생각하는 팬이 가끔 있습니다. 맘스터치 다음으로는 맥도날드를 선호하는 편이고 버거킹에서는 몬스터엑스버거를 주로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징버거는 107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돌 단체로 진행한 IQ 테스트에서 107위를 기록해 이세돌 멤버인 고세구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고세구와 엮어 107즈 징세구 고버거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성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두모까지 깨이지라고 표현한 일화가 있습니다. 징버거는 양서류와 곤충을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구리를 싫어하는데 학창시절 개구리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큰 눈 때문에 개구리라고 놀림받아서 개구리를 싫어하고 개구리뿐만 아니라 벌레와 곤충을 싫어해 방송 중 벌레가 나오자 기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징버거는 현재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 중이지만 스스로 트순이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머 침착맨과 레바의 팬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특히 스트리머 케인의 왕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왕만원, 왕뻑큐와 같이 말 앞에 왕을 붙이는 말투나 땡땡을 하는 나와 같이 케인의 유행어를 방송 중에 자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응원가를 개사한 징버거의 후원 리액션도 케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케인 역시 징버거가 자신의 팬임을 알고 있고 징버거를 손녀라고 부르는 등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징버거는 이세돌 오디션 당시 큰 위기 없이 합격했습니다. 우악굳은 이세돌 멤버를 선발할 당시 합격 중간 탈락 세 그룹으로 분류해 밑에서부터 탈락시키는 방식을 취했는데 징버거는 기복 없이 항상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당당히 이세돌 프로젝트에 합격했습니다. 우악굳 피셜 징버거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탈락시키는 걸 고려한 적이 없고
방송 경험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큰 위기 없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외로 짐버거의 탈락 위기는 심사위원 렌트 개념으로부터 한 번 있었는데 렌트 개념이 버거킹 최애 햄버거를 묻는 질문에 몬스터 X 버거라고 답했고 렌트 개념이 답변을 듣자마자 탈락 버튼을 눌러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세돌 데뷔 이후 해당 상황에 대해 렌트 개념이 해명했는데 개그 욕심에 탈락 버튼을 눌렀고 자신의 선택으로 짐버거가 탈락했다면 슈퍼패스를 사용해 짐버거를 합격시킬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짐버거는 다소 애니 덕후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애니 캐릭터는 나루토입니다. 나루토를 남편이라고 부르며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루토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덕력 때문인지 대한민국 남도영 성우의 팬이기도 합니다. 짐버거가 자신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도영 성우가 직접 짐버거 생방송에 찾아와 도네이션을 한 적이 있고 남도영 성우로부터 짐버거 마이레이디라는 멘트와 함께 합방 요청을 받아 성공한 덕후가 되었습니다. 짐버거는 말투와 목소리가 특이한 편입니다. 오랫동안 울산에 살고 대학생활을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사투리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도 잔잔하고 조곤조곤하기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입덕한 팬도 많은 편인데요. 음색도 유니크하고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커버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대모사를 매우 잘하는데 담비 성대모사가 원작과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도 했습니다. 짐버거도 다른 이세돌 멤버와 마찬가지로 동물명을 팬덤명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똥강아지라는 팬덤명을 사용 중인데 짐버거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팬덤명은 버거단이었는데 다른 이세돌 멤버처럼 움직이는 생물로 팬덤명을 정하기로 마음먹었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라는 짐버거 특유의 구수한 말투에서 팬덤명을 따와 현재의 똥강아지가 팬덤명이 되었습니다. 짐버거는 초등학생처럼 똥강귀라는 말을 들으면 빵 터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야말로 본인과 천생연분인 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물사전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